보도록 하겠습니다. 부프전. 아이고 밀메키팅님 반가워요. 일단 경기 시작됐고 일단은 현재 1킬 중인 노근영 선수의 진영입니다. 8시 프로토스. 그리고 일단은 질수 업초팀의 그레이 프로토스 이세훈 선수가 나와줍니다. 과연 푸푸전으로 어떤 플레이 보여줄지. 그리고 맵은 또 실피드라는 점에서 야 이거는 지금 어떤 빌드를 준비하셨을지가 중요한데 일단 노근영 선수 프로브가 좀 빠른 타이밍 때 나갑니다. 지금 프로브가 한 7, 6대 나가는데 과연 서치가 빠른 건지 아니면은 뭐 전진투 게이트를 하겠다는 건지. 일단 본진 쪽에 파일런을 일단 본진 쪽에 파일런을 짓네요. 저 일단 본진 쪽에 파일런 짓으면서 진짜 빠르게 정찰을 하겠다는 거예요. 이거는 이건 진짜 뭐 거의 안진마급으로 보면서 맞춰가겠다. 푸푸전에서 이렇게 서치가 빠른 적은 거의 이제 없거든요. 일단 이세훈 선수는 넥서스 밑에 파일런을 지어줍니다. 게이트까지 10게이트 그 이후에 게이트 서치. 이게 만약에 이세훈 선수가 8시 쪽으로 원서치가 되면 그게 나쁘진 않습니다. 푸푸전은 일단 뭐 프로브가 한 개 나간 거는 지금 뭐 그렇게 이득을 못 봐요. 노근영 선수 같은 경우는. 야 근데 지금 1시 지금 3시 쪽에다가 움직임 신상치 않죠 프로브. 이세훈 선수는 11가스. 노근영 선수는 일단 10게이트 뭐 10게이트 이후에 아직 뭐 가스까지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지금 3시. 와 이거는 거의 이제 그저께 이제 그 토토님인가? 토토님이 하셨던 그 테란전에서 뭐 3게이트 몰래 3게이트급으로 지금 3시 쪽에 하나 준비해왔거든요. 노근영 선수가. 아 이거 모르게 되면 한번 뼈저리게 지금 당할 수가 있어요. 아 소울리스트님 반갑습니다. 그러면서 일단 천천히 가스까지 또 올라가주고 있고요. 야 일단은 코어 이세훈 선수는 코어 올려주면서 뭐 안전하게 시작을 하고 있고 1시 아니 3시 쪽에 게이트? 야 일단은 몰래 게이트를 시작한 노근영 선수 과연 어떤 이득을 볼지. 근데 일단 이세훈 선수도 프로버가 서치가 됩니다. 곧 서치가 되는데 질럿씨랑 프로버가 입구 맞게 되면 야 이거 막았어요. 와 이거 일단 정찰을 안 줬고 야 이러면 지금 3게이트를 준비한 노근영 선수가 3게이트 이거 하드코어 질럿러시거든요. 옛날에 이제 거의 뭐 헌터 팀플급으로 하드코어 질럿러시급으로 한번 준비해보겠다는 거고 이러면서 지금 이제 프로버 서치 갔구요. 위쿠 오픈 형 추천. 아이고 추천 너무 감사드립니다. 아이고 오픈님 반갑습니다. 코어에서 일단 사업을 바로 찍어버리는 이세훈 선수는 이제 드라곤이 한 마리씩 나올 거고요. 일단 정찰을 계속 안 줍니다. 투질러까지 찍어주면서 그쵸 몰래 게이트 그 경기가 생각나네요. 그저께 그 경기 아닌가요? 아니면 또 다른 경기일 수도 있고. 아 근데 또 프로브가 입구를 뚫으면서 상대방이 투게이트 드라곤 사업이구나 퍼펙트하게 확인을 했어요. 지금 3시 쪽에는 아직 질럿이 나와있진 않고 있구요. 일단 드라곤도 나있기 때문에 프로브는 어쩔지. 커트가 오? 살려가면 또 노근영 선수 괜찮습니다. 프로브 이러면서 지금 투질러 나가는데 서치를 줄지 안 줄지 줄지 안 줄지. 일단은 서치를 와 왔다리 갔다리 양선수 지금 신경전 대단해요. 와다리 갔다리 와리가리 와. 아 프로브 일단 커팅 당했고 이러면서 지금 3시 쪽에 투질럿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지금 근데 이재현 선수가 이렇게 질럿이랑 드라곤이 압박을 가게 된다. 이 3질럿이 그냥 5시 쪽 본진으로 들어간다. 굉장히 지금 큰일 날 수가 있어요. 3게이트입니다. 근데 이세훈 선수는 시간만 가고 드라곤만 많이 쌓이게 되면 좋은 건 이세훈 선수인데 지금 이 3질럿을 어떻게 막아낼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야 일단은 3시 쪽에 2게이트에서 지금 3질럿 총 3질럿이 계속 지금 출발하고 있고요. 3질럿 들어갔어요. 본진 입성 반갑고 질럿 들어왔고 아 드라곤 컨트롤 해주면서 지금 신경 써야되는데 프로브 부비부비 프로브 뿌비부비 프로브 뿌비부비 프로브 뿌비부비. 근데 프로브 1킬 그래도 일단 뿌비부비 잘해줘요. 뿌비부비 일단 프로브 2킬까지 당했고 아 위콜 라마님 반가워요.
아, 이렇게 지금 프로브를 좀 잡히면서 지금 본진 쪽에 자질러까지 입성을 하게 성공을 합니다. 이러면서 지금 노근영 선수 앞마당까지. 야, 오늘 약간 빌드 짜임새가 대단합니다. 이러면서 포지까지 완성이 돼 있는 상태이고요. 지금 노근영 선수는 뭐 드래곤이랑 싸울 게 아니라 프로브 점사. 와, 컨트롤 좋아요. 이재훈 선수는 지금 프로브를 살리면서 드래곤을 좀 질러서 빨리 잡아줄 필요가 있어요. 프로브 살리는 게. 야, 현재 지금 프로브 총 8마리 있습니다. 드래곤은 일단 4업은 됐는데 3개티 일단 완성은 돼 있긴 하거든요. 드래곤 컨트롤로 지금 빨리 노근영 선수의 진영으로 와서 공격을 하는 게 낫지 않을까. 그쵸, 빨리 가야 됩니다. 오드라 일단 캐논 타이밍이, 아, 일단 하나 두 개까지는 일단 완성이 될 것 같은데 일단 하나 완성이 됐고요. 노근영 선수도 이 캐논을 지금 보호해줄 딜러들이 없기 때문에 이 오드라 군이라면 캐논 잘 깨긴 해요. 그래도 지금 육드라까지 출발했고 최적화하면서 지금 드래곤들, 오, 질러 노근영 선수 지금 일단은 3캐논이 완성이 돼야 됩니다. 아, 근데 3캐논이 일단 완성이 됐는데 2캐논 어? 이재현 선수 타이밍. 아, 근데 캐논이 또 완성이 됐어. 이건 어쩌지. 이 캐논까지 완성이 되면 막힐 수밖에 없을 것 같거든요. 그쵸. 이재훈 선수는 지금 드래곤이 3게이트에서 다 안 돌아가요. 왜냐, 지금 프로브가 너무 많이 잡혔기 때문에 지금 프로브를 찍을 수밖에 없고요. 시간만 간다. 노근영 선수가 앞마당 완성이 됐습니다. 지금 넥서스 이러면서 지금 가스까지 올라가 있는 상태이고요. 그래도 일단은 4캐논까지 더 안전하게 짓고 있는데 지금 드래곤이 4마리라서 이건 4드라가 4캐논을 지금 깰지. 캐논 좀 있으면 완성이 돼요. 3캐논까지. 그래도 프로브 비비기로 막아주나요? 프로브 와, 근데 일단 드래곤, 와, 그래도 일단 드래곤 시내 컨트롤로 한번 뺐습니다. 이 캐논만 부수게 되면 지금 캐논은, 아, 일단 캐논 또 3개까지 완성이 되는데, 아, 드래곤이 지금 캐논보다 없어요 지금. 이러면서 지금 빈지 쪽에 질러까지, 이 셋 쪽에서 질러까지 뽑아주면서 빈지 쪽 난입까지 성공하면서 지금 프로브도 미네랄 또 복해주면서 후방에 있는 드래곤까지도 빼주게 하는 노근영 선수입니다. 야, 이렇게 되면 지금 프로브가 또 9마리까지밖에 없고요. 이 3시 쪽 게이트가 진짜 신의 한 수이고 노근영 선수 같은 경우는 좀 프로브 쉬면서 캐논만 지어줘도 됩니다 현재. 야, 한 번 더 프로브가 털려가지고 지금 그래도 일단 로보틱스까지 올라가는데 이게 차원이 될지 안 될지 그것도 약간 미지수이긴 한데 일단은 총 드래곤 다 합쳐서 이따 6마리 압박을 나가려 했지만 일단은 몰래 게이트인 거 이제 확인했을 거예요. 왜냐, 질럿이 돌아왔기 때문에 이 3시 쪽에 있는 2게이트를 빠르게 푸시 주거나 그럼 천천히 프로브 찍으면서, 야, 서포트 빼기까지 올릴 수 있을지가 의문인데 이후에 노근영 선수는 일단 코어까지 완성을 시키고 있습니다. 앞마당 프로브도 생산해주고 있고요. 캐논은 지금 총 뭐 거의 히드라 막듯이 7캐논까지 지었습니다. 야, 일단 3시 쪽에 캐논, 일단 파일런 점사. 그 이후에 일단은 로보틱스 완성되자마자 빨리 서포트 베이를 지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도 일단 사거리를 이용해서 캐논, 사거리 이용해서 캐논을 일단 점사해주는 건 좋고. 지금 노근영 선수 같은 경우는 2게이트까지 지어줍니다. 그리고 이제 드래곤으로 이제 슬슬 갈아타겠죠. 앞마당도 프로브 한 6마리 정도 이렇게 해주고 있고. 근데 일단 서포트 베이가, 그쵸, 이세훈 선수는 지금 한방 리버 타이밍 때 셔틀 리버 한방으로 앞마당 캐논을 부셔주고 뚫는 그 컨트롤로 이제 역전을 할 타이밍이 한 번은 있긴 있습니다. 근데 일단은 노근영 선수도 지금 뭐 3게이트까지 그냥 올리고 있고 뭐 4게이트 뭐 여유되면 뭐 4게이트까지 그냥 뭐 이제 상대방이 다크를 절대 못 간다 거의 생각으로 4게이트까지 올려줄 수가 있습니다. 저 일단 4게이트까지 올려놨고요. 이제 뭐 다크드랍 이런 것도 거의 이제 오기 힘들기 때문에 프로블럿 좀 많이 잡았기 때문에 약간은 빡세고. 야, 일단은 이 리버랑 셔틀이 언제 나올지, 일단 셔틀 한 마리 나왔고 3게이트에서 계속 드래곤 찍으면서 리버 나오는 타이밍 때 툭툭 쳐주면서
진짜 뭐 드라군들이 거의 안 죽으면서 앞마당을 밀면서 본진까지 밀어야 하는 시나리오가 있어야 됩니다. 노근영 선수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5게이트까지 그냥 늘려버리고요. 이제 프로브 좀 쉬면서 드라군만 계속 찍어주면 충분히 수비할 수 있는 병력이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리버일다 한 마리 나왔습니다. 자, 알 채우고 바로 이제 가겠죠? 아니면은 지금 투 리버까지 기다리는지, 일단 원 리버 먼저 가서 캐논 툭툭 치면서 이제 투 리버 왔을 때 뭐 태워서 가거나 그렇게 해야 될 것 같고, 현재 일단 드라군 숫자는 노근영 선수 5마리, 이세훈 선수 6마리에 총 8마리 추가되고요. 노근영 선수 같은 경우는 지금 프로브도 쉬면서 계속 이제 병력 생산에만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야, 일단 한방 타이밍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거 리버 뚫을지 안 뚫을지가. 야, 이거 일단은 리버 내리고요. 캐논 지금 스플래시로 좀 당하죠. 오, 근데 노근영 선수 지금 드라군 움직임이, 어? 드라군 움직임? 일단 드라군 대 드라군으로 싸우면 안 좋아요. 그쵸, 셔틀 리버 아케이드 컨트롤로. 어? 그래도 일단 이세훈 선수 전투 잘했어요. 드라군 많이 줄였고요. 이 셔틀 리버 컨트롤이, 어, 셔틀 셔틀. 아, 이거 셔틀을 태웠어야 되는데 뒤쪽에 많았거든요, 드라군. 야, 일단 리버랑 셔틀이 잡혔고, 이렇게 되면 지금 또 리버가 나오려면 또 시간이 걸립니다, 현재. 그러면 일단 5게이트를 더 돌릴 수 있는 시간을 더 벌었고요. 야, 일단 인구수 4 정도 리드하고 있는 노근영 선수이고, 일단 총 8드라까지 다시 나왔고, 여기는 일단 4드라인데 수수 드라군으로 뚫기가 가능할지, 일단은 드라군 숫자가 많긴 많아요, 그래도. 근데 현재 일단 리버를 또 찍어냈을지, 셔틀이 나오려면 또 걸립니다, 타이밍이. 야, 이러면서 지금 인구수가 12까지 또 차이가 나고 있고, 이러면서 로보틱스가 아닌 노근영 선수는 시타드 로봇 아둔을 그냥 지어버립니다. 이러면서 지금, 어? 근데 노근영 선수가 자신감 있게 드라군을 밀어붙입니다, 그냥. 리버가 없다, 이걸 확인하고 드라군 컨트롤로 자신이 있기 때문에 들이대는데, 일단 드라군 숫자는 이세훈 선수가 많거든요? 어? 그래도 드라군 숫자에서 이세훈 선수도 굉장히 지금 잘 이제 뭐 드라군을 3게이트에서 계속 찍어냈기 때문에 밀리지 않아요. 그렇지만 노근영 선수는 5게이트이기 때문에 드라군이 더 많을 수밖에 없죠. 이제 슬슬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일단 셔틀이 한 마리 나와있고, 어, 근데 노근영 선수가 진짜 뭐 자기 이제 드라군 컨트롤 자신 있다 보니까 계속 들이대요. 근데 뭐 계속 지금 드라군 숫자가 많은 거는 이세훈 선수예요, 현재. 그래도 일단 피 없는 드라군들 점사해주는 플레이 좋고요. 그래서 천천히 이제 뒤늦게 앞마당을 따라가는 이세훈 선수입니다. 리버가 나왔습니다, 이제. 이제 두 번째 리버죠, 이거는. 아까 첫 리버는 죽었고, 아, 근데 이제 게이트 숫자가 차이가 나다 보니까 이렇게 드라군들이 뭐 세미 싸움만 쳐도 노근영 선수가 좋고요. 이 쪼이기 라인을 뚫어냅니다, 일단은. 근데 일단 이세훈 선수도 이 셔틀 리버 컨트롤에 한번 힘을 줘야 하거든요. 셔틀 리버 컨트롤에 한번 힘을 줘야 되고, 야, 일단 이세훈 선수 이제 본진 자원이 거의 이제 슬슬 말라가기, 진짜 그래도 좀 있긴 있지만 계속 있다 본진 플레이를 했기 때문에 진짜 미네랄이 좀 딸리긴 딸려요. 마찬가지고요, 노근영 선수. 근데 셔틀 리버 언제 본진? 어, 셔틀 내려야죠 이거? 아, 지금 노근영 선수가 반응을 하고 바로 뺐는데 이 셔틀이, 아, 이제 봤습니다, 이세훈 선수. 아, 이거 셔틀 내렸어야 됐는데 내리지도 못하고 지금 빠지고 있고요. 야, 이게 셔틀이 내려서 프로브라도 좀 잡아줘야지 역전의 기미가 생길텐데, 야, 이게 너무 아쉽습니다, 이 셔틀 리버가. 그래서 일단 이세훈 선수는 앞마당 일단 어쩌지 프로브 붙이면서 입구 쪽에다가 투리버를 내리면서 역으로 이제 수비를 할 준비를 하고 있고, 여기는 그때 이미 발업된 질럿이 약 7마리 정도 그냥 나와있어요. 야, 이거 그냥 발업된 질럿들이랑 드라군들 그냥 나왔고, 이게 그냥 싸우게 되면 무조건 노근영 선수가 승리합니다. 물량도 일단 노근영 선수가 많고, 이 질럿들이 생각보다 드라군을 두드려 패요.
리버가 일단 두 마리까지 네, 있지만 이 두 이제 투리버 컨트롤 중요해요. 질러서 녹여야 돼요. 스케럽으로 일단 한번 빼는 도근영 선수. 아 제이님 반가 반갑습니다. 이러면서 이제 템플 아카이브 완성이 됐고 뭐 여차하면 다크까지 뽑게 되면 지금 로보틱스 아 옥저버스 플레이가 없습니다. 이재훈 선수는 이거는 이제 다크를 배제했는데 만약에 노근영 선수 다크 한 마리라도 찍게 되면 경기 기울 수밖에 없거든요. 일단 질러 드라군 센터로 가고 있고 양 선수도 일단 센터로 갑니다. 한번 세계 1차 대전 한번 일어날 것 같거든요. 일단 여기는 투리버가 타 있다는 점. 어 근데 셔틀 따로 가면 안 돼요? 셔틀 따로 가면 안 돼요? 이재훈 선수 셔틀 따로 가지 말고 그쵸? 어, 셔틀 잡히면 진짜 그냥 어이없게 질 수밖에 없고 이 셔틀 리버로 질럿을 한 번에 녹이게 된다? 갑니다! 아 근데 원리버가 타 있었는데 원리버는 내리고 죽어버리는 셔틀이라서 이거는 싸움 무조건 노근영 선수가 이길 수밖에 없고 지지 나와주면서 노근영 선수가 2킬까지 하는데 성공을 하게 됩니다.